세 번 죽었다 태어나도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들이 야 이런 여인을 좋아했구나. 표정 뭐예요? 나 또 깜짝 놀란 거야. 와 요거 셉니다. 나왔었어요. 시어머니 며느리랑 목욕탕 같이 갈 수 있다. 아 못 갈 수 있지. 자 갈 수 있으면 오, 오 절대 아니면 못 X. 간다 X. 오 X지. 야 이거를 X로 놓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어? 어 갈 수 있다가 여섯 분? 아니 애매하잖아요 지금 시어머니 아 누가 못 간다? 아 애매하니까 선택해 보세요 지금 시어머니로는 갈 수 있으세요? 나 갈 수 있는데 며느리로서는 어려움. 왜 어려움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아직 살아계신데 다리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이렇게 삼촌들이랑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만 오시죠. 혼자는 못 오시거든요. 어머니는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내가 어머니하고 둘이 가서는 모든 게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애매해가지고 저는 제외. 근데 지금 못 간다는 어느 분이세요? 못 간다 선호승 마담님. 그래, 아니 아, 제가 아 여기 계세요? 네. 아니 보통 범주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이상한 며느리인 거 같아. 아니 저 지금 저도 답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근데 유산도 싫다 목욕도 싫다 뭘 그렇게 싫지 않아요. 아니 저는 어머니랑 갈 기회도 없었고 또 갈 분위기를 마련한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선택지를 준다면 굳이 같이 가고 싶진 않다가 갈 수는 있는데 뭐 죽을래 갈래 그러면 가겠죠. 아니 죽을래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 정도까지 마, 어머니 보이고 계시니까 아니 극한 상황이면 가겠는데 뭐 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글쎄 조금 이렇게 약간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면은 가긴 할 것 같은데 굳이 그냥 쿨하게 너 갈래 말래 하면은 저 안 갈게요 하고 그냥 쿨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다른 며느리들이 원하질 않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우리 그 예전에 목욕 문화라는 게 요만한 바구니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그 공중 목욕탕에 가는 것도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맞아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서 거기서 맛있는 드링크도 하나씩 먹고 어머니 등 밀어드리고 그때 미는 아줌마들이 어떤 시절입니까?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등 밀어드렸죠. 그리고 난 물론 부끄러워하지만 등 내밀고 서로 피부 좋다고 칭찬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며느리하고 여행은 자주 가니까 같이 가자고 권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안 간다고 그래요. 뭐 안 간다는 걸 굳이 그러고 나도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갔다가 왔는데 시설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 그래서 한 번 같이 갔어요. 한 번 같이 갔는데 얘가 너무 도망을 다니니까 맞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건 난 내가 하는 그 사는 방식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도망다니는 이유가 부끄러워서. 아니, 애가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내가 너무 가자고 좋았나? 내가 좋으니까 한 건데 아 이렇게 싫어했구나. 그래서부터 얘기 안 해요.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요. 좋은 데면 나 혼자 가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나 내려갈 거야. 내 말이야. 그래서 시간차를 말이야. 아니 시간차를 두자고 했죠. 다른 분들은 다 괜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일부러 저희도 시어머니가 아들만 둘을 키우다 보니까 딸이 너무 살갑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세요. 아 불편해요? 불편해하세요. 제가 다가가는 게 아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는 신혼 때 친해지려고 어머니 모시고 온천에 갔다가 어머니 저랑 같이 목욕 가세요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목욕탕으로 제가 등 떠밀어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옷을 벗는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옷을 벗고 막 이러시는 거야. 시어머니가 반대로. 시어머니 등에 문신 있나? 아니지. 그리고 올인원까지 갖춰 입으셨어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저딴에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우리 어머니가 몸매 정말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근데 어머니 이런 거 입으시면 소화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으신데 막 이런 농담도 좀 해가면서 목욕을 하면서 어머니 등 대세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진짜 부드럽다면서 막 부비부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보시면서 내 건 내가 밀 테니까 넌 알아서 너 해라 이런 식으로 안 가세요. 손 넘지 마라. 그렇지. 아, 저는 원하는데 안 가.
맞아요. 오, 야, 희한하다. 아니, 저는 이제 오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는 과거의 오예요. 아, 과거의 오. 아, 내가 며느리였을 때. 네, 해봤어요. 내가 며느리 때. 근데 앞으로는 이제 X 할 거예요. 왜요? 네. 왜요? 왜요? 궁금하지? 응. 궁금하지? 응. 아, 저희 이제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는데. 현빈 씨,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아주, 조금만, 귀로 듣고 있어요. 저는 아주, 귀로... 아주 깜짝 놀려버렸어요. 누나 같이 갔어요, 며느리하고. 우리 며느리가, 응. 우리 며느리가 이 팔이 저의 1.5배예요, 길이가요. 오, 그리고 예, 목이 저의 1.5배, 2배 정도 되고 아, 길어요. 다리가 한 1.5배 돼요. 아니, 아내가 긴게 아니고 엄마가 짧은 거 아내가 긴게 아니고 엄마가 짧은 거 저 정상이에요, 신체가 정상이에요. 아, 나 지금 깜짝 놀랐지. 깊팔원색도 아니고 어떻게 1.5배가 길어요. 아니, 얼마나 팔다리가 아, 기냐면 아주 정상이에요. 식탁에, 아니, 식탁에 있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저기 아일랜드 너머에 서랍에 있는 거 뭘 꺼내 그러면 우린 주방으로 가서 꺼내 와야 되잖아. 얘는 식탁에 앉아서 아, 이렇게 다제 붙여다. 한국 무용 아니라. 그래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세 번 죽었다 태어나도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들이 야. 이런 여인을 좋아했구나. 표정 뭐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나 같은 여자는 절대 안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디 등을 물려도 등이 한 10m 되는 거 느낌이. 정상이에요? 10m인데 정상이에요? 아니 등을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낀 걸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등도 안 밀었어요. 어,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 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어, 그래서 그 뒤로, 야, 이거, 목욕은 같이 하면 너무 나이스, 셀프, 리스펙. 이게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내 자존감 완전히 상실이야.